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행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비가 한 3일 정도. 그래서 어제 범람 위기에 있었던 저 개천도 이제 수위가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예, 드디어 이제 활기를 찾고, 예, 3일 동안 이제 저희 거리대 아이들도 캡을 벗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마 아이들 하나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아, 예, 오늘부터 한 3일 정도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비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거리대를 보니까요, 아이들 모처럼 이렇게 보니까 비 들이친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제가 요 아이 볼까요? 이 아이는 조금 깍지벌레가, 손깍지벌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영상을 찍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좀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 이제 차각막을 잘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묵은둥이를 저는 뒀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아무래도 이제 며칠 동안 햇빛을 안 받기 때문에 또 햇빛에 계속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라즈베리 아이스는 지난번에 제가 다시 심어준 아이예요. 전부 뿌리 다시 정리해서 그런데 이제 뿌리 활착이 된것 같습니다. 비를 한번 마치고 제가 그냥 밖에다 놔뒀었거든요. 근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저기 마디바도 괜찮고 저쪽에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데비처라도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블루에프도 꽃이 조금 핀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빗물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좀 상황 보고서 해줘야 될것 같고요. 아이들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밀리시나 금도 괜찮고요. 포토시나도 괜찮고요. 아우, 아이들 얼큰이가 됐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완전 아이들이 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공중습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펑퍼짐해서 누가 누구 얼굴인지 오랜만에 봤더니 며칠 만에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 살구 미인금이 좀 이상 있죠? 여기에 지금 하나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요 아이 합식한 거거든요. 요거 찍고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이상 있죠? 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방울복랑은 물이 도리어 고픕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 안 되고 그냥 놔둬야 될것 같죠. 네,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한번 좋아이는 이제 영상 찍은 다음에 한번 꺼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리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합식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우렌시스하고 화재는 여전히 예쁘네요. 이렇게 색감이. 그리고 희성은 지난번에 제가 비를 마치고 또 안으로 들이면 도리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밖에 놔뒀었는데 좋습니다. 배신금도 그랬었고요. 여기 서브린도 괜찮습니다. 예, 이상 없고요. 여기는 워낙 비가 들이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에 있는 아이들도요. 꼭꼭 싸맸더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야곱산이 금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플로리디티도 이상이 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콘도 크게 염려되진 않죠.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얼큰이가 됐습니다. 공중습도를 먹어서 비는 안 맞춰도 이렇게 습기를 아이들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워셔도 완전 얼큰이가 됐어요. 여기 좀 빵빵하게 바위 덩어리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에는 지금 아이가 물이 들이쳤어요. 여기는 그래서 가에 특히 이런 가에 있는 아이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스타보스죠. 스타보스인데 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자리 위치를 좀 바꿔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창 종류 강하긴 한데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또 있는 애도 있어서 보이는 아이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워 아인이죠. 이제 바스켓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바스켓에 있는 아이들도 크게 비는 맞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인이 괜찮고요. 예, 이 아이도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이는
예, 스파이시죠. 스파이시도 얼굴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사업에 오랫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안다미로인데요. 이 아이도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을 엄청 키웠는데요. 빵빵합니다. 꽃대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나밀라떼고요. 야, 이 아이도 얼굴 엄청 키웠죠. 확실히 밖에 있는 아이들이 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여기 공조습도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공기 통풍이 잘 되니까 아이들이 좀더 건강해 보이고 건강미가 있어 보입니다.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지금 뿌리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공중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그냥 당분간은 뿌리를 안 건드리고 그냥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이 있는 건지 뿌리 상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아이도 라즈베리 하나 떨어졌던 걸 심었던 아이인데 이상이 없습니다. 예, 살구 미인금을 이렇게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가 무릎이 온것 같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 한번 털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 하나가 지금 무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요 아이를 한번 화분을 한번 빼봐야 될것 같습니다. 화분을 정리를 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합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만 괜찮고 다른 아이는 이상이 없는 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화분이 이 아이도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아이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심어주면 될것 같고요. 아, 이 아이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대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뿌리도 건강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 여기도 뿌리가 이상이 있는지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네요. 뿌리가 기능을 못해서 그런지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죠, 이 아이가. 이상이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이 아이들 이거 심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다시. 여기도 공중뿌리가 나는 게좀 이상하죠? 네, 그대로 다시 한번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고. 이 합식했던 거라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한 몸이 아니어서 그대로 다시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래서 여기 뿌리가 조금 공중뿌리가 자꾸 나는 게 조금 뭐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뿌리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를 안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여기다 그대로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털지 말고 그냥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 건드리면 또안 좋으니까 뿌리 상태가 괜찮아서. 그래서 수형을 깔끔하게 잡아서 그냥 심어줄게요.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확실히 장마가 기니까 변수가 많이 생기죠. 아이들. 그래서 최대한 건조하게 되도록 마사 비율이 엄청 좀 높은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로 마무리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사로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그냥 심어 놓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살구 민금 정리가 됐습니다. 예, 아무쪼록 아프지 않고 좀 장마를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